안녕하세요. 대구 하우스 플래너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남구 대명동에 위치를 한 신축 다가구주택 매물입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대명로 대도로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도로변을 기준으로 오늘 매물은 바로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편으로는 대명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명문 앞쪽으로는 안지랑 우체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남대구 세무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맞은편 쪽으로는 홈플러스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에 직접 거주하시기 굉장히 괜찮은 오늘 매물이고요. 보신 것처럼 오늘 매물 역과도 굉장히 인접하며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충분히 괜찮은 곳에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마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 직접 거주하시기에 더없이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매물 앞으로 가서 매물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대명동에 위치한 신축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대명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오늘 매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2년 6월 9일입니다. 1년이 되지 않은 매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축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의 세대 구성으로는 1층에 3룸 한 가구, 2층에 원룸 한 가구, 2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 3층에 원룸 한 가구, 2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 4층에 주인세대 복층으로 단독 사용입니다. 주인세대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테라스까지 갖춘 매물이고요. 본 매물의 주차 대수는 총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부 격자 주차로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물 앞쪽으로 추가로 조금 더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충분히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금액보다 많이 절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이제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신축 매물을 인수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인수 금액 4억 5천만 원입니다. 주인세대 직접 거주하면서 인수하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오늘 매물이 접한 도로는 북 8m, 동 3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도로변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시면 약 2분 거리에 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명역을 이용하시기에는 더욱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통편을 이용하시기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운영을 하실 때 임차인분들 또한 선호할 수 있는 오늘 매물의 위치입니다. 주변으로 홈플러스부터 역, 우체국, 세무서, 다양한 관공서들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또한 보장이 되어 있는 오늘 매물이고요. 임대사업 운영하시는데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매물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매물의 주차장 전장 쪽으로 실외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옥상 공간의 활용도는 더욱 좋은 매물이고요. 천장은 불연성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1층에 근린생활 시설 한 가구가 있고요. 현재는 3룸으로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물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출입구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TK 제품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는 총 4채널의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옆쪽 반대편으로는 물품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 있고요. 매물 1층에 근린생활 시설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2층부터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년도 짧은 매물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 관리 상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 2층입니다. 2층의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로 총 3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그대로 인수하셔서 임대 관리만 하시면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의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3룸 한 가구로 2층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4층에 주인 세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층 주인 세대는 현재 단독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편으로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한 오늘 매물입니다. 맞은편 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중문은 3행동 슬라이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층에는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테라스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 첫 번째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은 일반 아파트 30평대 사이즈만큼의 거실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정 세대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사이즈고요. 이쪽 천장은 내리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더 넓은 개방감을 주는 오늘 매물인 것 같습니다. 거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앞산 전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간으로는 거실 뒤편에 위치한 안방 내부입니다. 안방 안에는 욕실과 함께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옷을 보관하거나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는 내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욕실 내부이고요.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내부에도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도 동일하게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앞쪽으로 채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타건물들의 간섭이 없는 매물로서 채광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는 오늘 매물이고요. 자, 옆쪽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냉장고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냉장고 장을 분리를 해 두셨습니다. 기역자 싱크대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옆쪽 3구 인덕션과 위쪽으로 화이트 톤의 우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랫부분에 식기 세척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싱크볼과 그 앞쪽으로 창문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넓은 개방감을 주실 수 있으며 앞쪽으로 환기나 습기 예방에 굉장히 좋은 창문인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 충분히 넓게 나온 매물인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동 욕실 부분입니다. 공동 욕실도 동일하게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 욕실 옆쪽으로 방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편에 두 번째 방 내부입니다. 두 번째 방도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침대 및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함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맞은편으로 세 번째 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단층에는 총 방 3개와 욕실 2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과 주방 사이 부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공간에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도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층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복층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복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보시면 바로 앞쪽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물까지도 임대 수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걱정할 필요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명동 주변으로는 임대 수요가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처럼 신축 매물이라고 한다면 더욱 다른 타 건물들과 임대 경쟁력에서도 더 나은 조건으로 임대료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복층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는 굉장히 많은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경우 이 복층 공간을 독서 공간이나 자녀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꾸미시는데요. 혼호매물의 복층 공간 또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매물입니다. 복층에서 야외 테라스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혼호매물의 야외 테라스 옥상인데요. 앞쪽으로 앞산 전망이 확인이 됩니다. 대명역과도 인접한 혼호매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관공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호매물 주변으로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를 운영하시기에는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에 직접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의 대지 면적은 225.1제곱미터로 9단위 68평입니다. 연면적은 419.05제곱미터로 9단위 126.7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22년 6월 9일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세대 구성원은 원룸 2가구, 투룸 2가구, 3룸 3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총 8가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입니다. 매매금액 총 16억 원에 진행합니다. 용적금액 7억 9천만원, 총보증금액 3억 6천만원, 실매입가 4억 5천만원입니다. 월수익 365만원, 연수익 4,380만원입니다. 주인세대에 직접 거주하며 인수금액 4억 5천만원입니다. 꾸준하게 임대도 잘 되며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보실 필요가 없는 매물이고요. 월수익 365만원에 연수익 4,380만원입니다. 오늘 매물 금액 또한 많이 내린 금액으로 현재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꼭 한번 나오셔서 오늘 매물 확인하시면 마음에 드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명동 주택 매물 외에도 현재 다양한 매물들을 촬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매물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